비자 양말을 미리 썼으면 당연히 미리 썼어야지. 괜찮아요. 왜냐면 카피디는 귀환을 해야 되니까. 아 괜찮아요. 귀환해야 되니까. 인드가 잡히면 손해죠. 안 되는데. 아이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잡히네. 잡힐 수도 있어. 아이 그렇지. 오! 오 잡혀요 근데. 근데 잡혀? 오! 아이 잡히지. 잡히죠. 괜찮아 괜찮아. 아 방금 케이틀린의 어떤 그 스펠 사용이 조금 아쉽긴 했네요. 자 인드라가 잡힌 건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추가 공격 주지 않았다는 거. 그런 그쵸, 사이에 그쵸. 오공이 잘 크고 있어요. 다리우스에 비해서 오공이 잘 컸어요. 다만 차이는 다리우스는 딜템을 안 가고 오히려 탱템만 갔고 오공은 딜템을 좀 섞어줬다는 거. 이지려는 파랑이지고요. 아웃 될 것 같기도 한데 탑을 밀었으니까 좋아요. 타밍고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쉔 운영이 있어요. 그럼 그럼 최후의 한 수가 있기 때문에 있지 있지. 아니 아이 바트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레오나 노린 건데 아이고 아이고 조각 났어. 바트가 바트가 꼬시는 거야 지금. 나 잡으러 와라고 꼬시는 거예요. 가. 근데 이번에 안 넘어가요. 북김이 그래도 영리한 친구거든요. 생각 있는 친구예요. 바트 조각조각 났어. 아 바트 자꾸 뭐 흘리고 다녀. 안 돼 안 돼 가지마. 좋아요 괜찮아요. 뒤에 근데 이게 딜이 안 돼가지고 좋아요 저 오! 좋아요 오! 바트 줘! 가장 조용! 너 조용 역시 조용이 가장 역시. 좋은 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킬을 안 먹었어요. 아 킬을 콜로콜로에 줬다는 거죠. 야 진짜 피그메어! 적당히 던져 얘가. 이야 인드라 역시 다이아요. 뭐하냐? 역시 인드라 다이아니까요. 어 왔어 왔어 무서운 게 왔어요. 정신 차려 얘들아. 왜 미냐! 뛰어! 그렇지! 어이 좋아 뒤로 빠져! 2차 포탑에서 막어! 2차 포탑에서 막어! 어 예 이지렬 탑이다! 어! 이지렬 뭐하냐 지금!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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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건 좀 너무 들어갔는데 잘 막았다 좀 아쉽다 괜찮아 근데 자 근데 오군 궁 없어도 더 나오면 안 되는데? 이지렬 오는구나. 이지렬 이지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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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이분이가 막을 수 있어 이분이가 만화가 좀 없긴 한데 이지렬 맞죠? 파랑이네 템이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아이고 아이고 바트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요. 1분위가 좀 약간 딜 해줘야 되는데요. 알리사 궁 없나? 알리사 궁 없네. 아 이거 아 이거 짧은데. 1분위가 좀 더 예 미니언을 일단 빨리 치워줘야. 아 아 1분위 같은데 나이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 나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브에 특화됐어. 왜냐면 몸 다 몸이거든. 이지렬 빼고 다 몸이 돼요. 나이스. 아예 좀 아쉽긴 한데 나이스. 어? 아 여기 좋아 윤범이. 아예 좋아요 인드라. 아, 좋아요. 근데 이러다 다리우스 크면 모르는데. 아 맞아 맞아 몰라 몰라. 다리우스 어? 몰라요. 아. 에이 이거는 예, 빠지는 게 좀 좋겠죠. 이게 근데 내가 보기엔 쉔이 죽어 지금 쉔이 계속 궁을 쉔이 이거 그냥 한쪽 라인을 밀면서 네 명이 포탑을 막고 그 사이에 한쪽이 그 쉔이 밀고 있는 라인을 막으러 오잖아요. 그럼 그때 궁으로 타서 4대5 싸움을 유도하는. 근데 그 싸움을 드래곤이나 바론 쪽에서 유도하는 어쩔 수 없이 강제 한 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유도해서 좀 운영적으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으으으 못 잡겠죠 아무래도. 예, 피그벨 템 잘 나왔어요. 아 이게 블루 뺏기고 아이 이거 봐 긁은 거 같았는데? 아니 아니 아이 버그네 유도유인은 잘했는데 이게 버그네. 아니 이거 안 긁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어 이거 좋았어요. 비전이도 없어요. 비전이도 아, 없어요. 아 바트 있어요. 있네 있어요. 전면 바운스 언니? 바운스 바운스 들어갔어요. 와 이거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나이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잡아야지. 슬로우 슬로우 그렇지. 자 잡아야 지 이게 아니 아이 아유 좀만 더 안을 아유 잡았어. 진짜. 바트 잡았어. 바트 킬 먹었네요 리셋. 이제 바트가 이제 안 죽으면 되니까요. 방금 전 이지리얼이 거기서 왜 백에서 한 번 더 때리려고 했지? 그냥 빠지면 되는데? 되게 안 좋은 성격 거거든요? 딜을 그 한 대 친다고 해서 잡을 거 못 잡고.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인브나! 그냥 잡죠. 어 쉔 와요 쉔. 쉔 쉔 오는데? 도발 빨리. 도발! 도발이 중요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잘 잡았다. 근데 살아야 돼! 나머지 오! 콜로콜로 좋아! 근데 이러고 근데 이게 이득이 아니야. 어쨌든 손해요 이것도. 왜냐면 스킬들 다 썼기 때문에. 아니 살기만 하면 흑점 폭발 뺐죠. 쉔궁 뺐죠. 아 일단 살았어요. 다 살렸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팀의 어떤 가능성을 본 거지.
물론 궁극기는 다 빠졌고 전멸도 빠지고 했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온몸을 다 던지는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에 팀워 그런 장면 팀워 LOL은 그렇죠. 팀게임이니까 그런 걸 바로 지볼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 예. 볼리베어 보세요. 지금 쉔처럼 볼리베어가 쉔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볼리베어 가지고 쉔처럼 운영하고 저 바텀에서 계속 밀잖아요. 쟤네 뭔지 알아? 그냥 라인비어땅 이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블루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당당하게 싸움을 유도해야죠. 모독에 볼리베어를 다시 백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쉔이 오히려 저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대화가 서로 안 되고 안 풀리니까 서로 말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글로벌군도 고나 지금 3000골드밖에 차이 안 나요. 맞아 할 수 있어요. 아니 차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죠. 3000골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니까 3000골드 20분 안 되는데 다리우스 템 보세요. 아 다리우스 캐리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솔로였으면 노답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팀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왜 블루팀을 편을 드냐면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놓고 지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이 즉시 하라는 거죠. 그럼 나락으로 떨어질 때 멘탈이 그럼 집으로 할 때 승도 못하고 계속 패패패패 하다가 아침까지 이길 수 있어요. 아유 좋아요. 드래곤 가족 하나 판단 진짜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피그메어 뭐야.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도망은 잘가 좋아. 네 발로 뜨니까 빠르네요. 자 오공 빠지고 탑 이즈리얼이 밀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미드 막아야죠. 쉔이 바텀에 가고 나머지가 미드를 가야 돼요.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세 명 지금 밑에 아래 보세요. 네 명 우르르 갔냐. 왜 네 명이 우르르 갔냐고 지금 한 명만 가고 나머지가 밀려 탑을 밀라고 불러. 정신 차려. 아 단단해 오늘 카피디 템이 왜 저래? 모란거 관련나 보지. 아 모란거 지금 빌전터 근데 이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은 나는 사실 얼건 나오면은 이거 인드라 못 막을까? 아 이거 질 수도 있어. 이거 아 희한한데 경기가? 어 좋은데? 북김 지금 완전 체력 완전 적은데? 지금 누가 막 주워 먹으면 딱인데? 주워 먹으러 올 사람이 없네? 아니 지금 저렇게 빌지어터를 먼저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질 안 해보면 티가 나잖아. 얼걸로 먼저 가야 돼요. 그게 파랑이지 핵심이에요. 그니까 이게 그것보다 지금 인드라가 좀 어느정도 컸기 때문에 얼건 가긴 가야 되거든. 얼건 가면은 인드라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안 가잖아. 그니까 우리 가능성이 있어. 이거 1대1 안 되는데? 피그메 미쳤나요? 피그메 정신 못 차리네? 아 몰래 맹금고가 오니까. 근데 이렇게 왔다는 건 다른 쪽이 한 명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때 빨리 다른 쪽에 이득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 빨리 가서 막아주란 말이야. 왜 미드에 두 명이냐고. 미드 말파 혼자밖에 없는데 레오나라든지 지금 누구야 케이틀린 탑을 가졌어야지. 우리 팀에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죄송합니다.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오지랖이 너무 넓었네요. 더 애들 재밌게 게임하고 두라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는 마지막 게임일 것 같은데 그냥 두라고. 아, 죄송합니다. 즐겨라 지금 얘들아 하고 즐겨. 있거든요? 자 보세요. 쉔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끌려다니고 상대는 텔포도 없는데 이렇게 스플릿포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충 숫자 맞춰주면서 쉔만 스플릿포시를 하면서 나머지가 뭉쳐다니면서 강제한테를 유도해야 돼요. 자크가 있잖아요. 레오나 흑적폭발도 있고. 맞아. 괜찮아. 즐기면 돼. 즐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뭐 엄청 안드로메다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 이게 지금 원래 운영이가 쉔을 어떻게 잘 좀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좀 안 풀렸어. 이렇게 다 밀리면 운영할 여지가 없잖아. 다른 팀원들이 커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블루를 계속 뺏기고. 봐봐요. 아, 이럴 아니, 때 가지마 가지마 막는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쉔이 바텀 지금 밀고 있잖아요. 쉔 좋아 좋아 공격적인 스펠? 아 글쎄요. 이거 일단 그렇지 북경치 못 가게 막아주는 게 되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아 날리스 하나 잡는다고 이게 이득일까요? 잡으면 좋죠. 안 잡는 것보다요? 죽이면 되지. 죽어라.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자.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안 삐져? 안 삐져? 야 이거 근데 우리 나이스! 궁! 그렇지! 아니야 케이틀린 뭐하나요? 아래쪽 뭐하나요? 잠깐만 은행이 일러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니 케이틀린 빠져야 돼. 아 케이틀린 빠져야 돼. 이거 죽어요. 케이틀린 죽어요. 아니 아까 늦었어요. 단두대 한 번 더? 안 되죠? 잠시 후에 나오죠? 피그베어 잠깐 뒤돌아. 시간 끌어야 돼. 아 인드라가 분전하고 있어요. 이거 좋아. 이거 나이스 없었어. 잡았다. 잡았어 이거 몰래뱅건거 잡았어. 하트 잡고 잡히고 느리게 만들고 좋아요. 저 못 잡았어 우공을?
야 이거 야 이거 우거 문자 와서 파티야? 파티야! 또 어디가? 잡으려면 잡던가? 파티야! 이건 아니잖아. 어디가? 또 야 흘린 거 좀 흘린 거 다 없어졌네. 파티가 뭐 자꾸 흘리고 다녀.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떤 분위기에 비해서 4,000군데 차이거든요? 그리고 2차부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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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네 안 좋네 바트 죽겠는데? 좋았어. 아 너... 쪼그라들었어. 한 대 맞을 때마다 계속 쪼그라들어 우리 바트. 바트 괴롭히지 마 이 나쁜 놈아. 죽었어. 패시브. 어 패시브 됐어, 됐어 됐어 됐고 자 됐고 자 보세요 글로벌 골드 고작 4,000골드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지금 아, 아... 어 뒤에 무서운 게 와요. 말이죠. 뒤에 이상한 게 와. 뒤에 저게 뭐야? 지금 쉔이 바텀을 가고 차라리 지금 미드를 다 네 명이 막고 있으면 라인 관리가 좀 편할 텐데. 아유 이거 딜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근데 자꾸 기회를 줘요. 왜냐면 다리우스가 저렇게 크면은. 아, 나 인드라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카피딜 밑에는 되게 희한한가? 얼건을 먼저 가야 되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인드라 형이 이걸 캐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공이 말레서 가가지고. 와, 씨. 1분할 때 1분 살려줘. 한 번 살려줘. 어, 도발 좋아. 운영유희가 살려. 말파이트가 이제 저렇게 하는 거 완전 저거는 자살행위죠. 말파이트가 있는데 앞으로 가서 원딜이 그러면은. 이것까지 좀... 아우 바트 왔는데 딜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리우스가 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밀었어요 알리스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발 실패. 당겨야죠 당겨야죠. 포에 꿀이 지금 없을 건데 돌아왔나?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은데 세촌 준비 그치 룩서스 나이스 단두대 2킬 연속이에요. 나이스 더블 킬. 그렇죠 인드라가 해줘야 돼요. 트리플 가능하거든. 트리플 킬 좋고요. 근데 인드라 아유 인정이 아 가기가 좀 도발이라도 걸어줘야 되는데 아 아쉽네. 근데 줄 것 같아가지고 모르는 거든 빼. 카피드 잡았어요? 카피드가 바트를 잡았거든요. 레오나 없었고. 레오나 아까 죽었잖아. 웨이브를 물려갖고 전공의 검수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녹았어. 원딜만 안 끊기면 돼요 이거. 아 근데 쉔딩 어차피 들어가면서 죽었어. 말파이트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말파이트 궁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말파이트 궁으로 한 명 끊기고 시작하는데 그거만 안 그러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거 글로벌도 근데 보세요 3,000골드 밖에 차 안 나 계속. 벌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는 억제기가 안 밀리고 있어요. 그치 그치. 아 이게 아 그렇게 막 당군팀 쪽으로 굉장히 몰린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팀 진짜 가능성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가 어디서 와. 왜냐면 파랑 이즈가 지금 템을 이상하게 가서 딜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봐봐 시간이 흐르면 뭔가 템은 다 사게 돼. 내가 중국리그 중계하다가 엄청난 거 봤거든. 선 최후의 속삭임 트위치하고 템은 한 개도 안 사고 라인을 가 애쉬가. 그리고 돈을 1,550원 모아가지고 BF만 하나 꼴랑 사서 와. 그리고 막 라인 전하다가 갑자기 도랑 고무사 두 번째 기간에. 별별 순서가 다 있어. 순서는 마음대로 가도 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템들이 다 나와. 그럼요. 결국 나왔어. 결국 나왔잖아. 네, 이럴 때 언젠간 아닌데. 나와요. 자 이거 아 이거 쉔이 궁 있나요? 쉔 궁 없네. 그럼 쉔이 좀 미드를 커버해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합니까? 아이고 진짜. 자초한 일이죠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아, 못 가요 못 가요. 또, 막아야 돼요. 그 와중에 궁은 잘 썼어. 궁은 잘 썼어. 아니죠 궁은 나와 이제 살아서 30초 후에 나오면 궁이 없는 거죠. 차라리 안 쓰고 죽어야죠 저런 건. 이거는 잠시 후에 이제 집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갑니다 미드. 아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 일단 버티고 쉔궁 있을 때 바텀이나 탑을 제가 보기엔 바텀이 좋아요. 왜냐면 바로 이제 탑 쪽에 있으니까. 쉔이 바텀을 가고 나머지가 탑을 미드나 탑을 미드 먼저 푸시한 다음에 드래곤을 판다 뭐 이런 걸 해줘야 돼. 지금 강자한테는 유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나왔잖아요 쉔궁 있을 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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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돼. 가지 마. 안 가도 돼. 미드 좋은데. 안 돼. 굳이 왜 가? 그렇지. 나이스. 좋죠, 이거. 레오나 나왔죠? 레오나 궁 있나요? 레오나 궁 없죠? 아, 이제 11시. 자, 다리우스 궁 있고 다 궁 있어요. 갈 필요 없고 보세요. 다 이제 라인 미는 라인이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 미는 라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상대방 또 스플릿 푸시하게 날 걸렸어. 것인가. 걸렸어. 걸렸어. 이걸. 걸렸다고 지금. 1분이 약간 1분이 좀 이거 1분이만 말파티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항상. 아 1분이만 노려. 운영이도 같이 떴네. 살릴 수 있어. 1분 잘 빠졌어. 일단 잘 빠졌어. 딜만 하면 돼. 딜만 하면 돼. 1분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말파티 쫓아오잖아. 그렇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오래 버텼어. 오래 버텼어. 완전 1분이 완전 잘했어. 예술이야. 레전드 인드라. 그렇죠. 와 그러는 동안 인드라 잡고 괜찮아. 근데 카피디 항상 지금 이게 문제야. 근데 제가 말했죠. 딜이 없어요. 인드라 좀 딜이 없어요. 트리플 킬. 인드라가 죽으면 안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즈리얼이 프리딜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드라가 미친년 널뛰기 뛰듯이 펄쩍펄쩍 뛰려면 아직 1분이 더 잘은 해줬는데 딜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딜을 못해요 어차피. 왜냐면 말파이트가 지금 죽자사자 1분이만 쫓아다니거든요. 거세 걸려가지고 그동안 1분이 진짜 잘해줬거든. 아이고. 근데 보시면 한타할 때 1분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싸움에다 치중하고 있어요. 1분이 못 지켜요. 1분이 혼자서 무빙으로 그, 정말 극딜의 어떤 그 어? 당군 같은 무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오뎅. 네. 일단 집으로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하고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봤자 아직 뭐 6천 골드 차이라서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직 할만해요. 아 그럼요. 글로벌 사용 좀 나긴 하는데 그 1분위가 템 조금만 더 뽑으면 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무빙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좋았어요 방금. 그니까 말파이트에게 말파이트가 궁 쓰면서 그 있잖아요 그 챔피언스에 나온 그림인데 말파이트가 궁 쓰면서 각체에다가 맞다가 오히려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이니시를 그냥 먼저 거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이니시 걸리기 전에. 그치. 그리고 쉔은 전혀 활용 못하고 있어요. 쉔이 사실은 스플릿 푸시 하면서 아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못 만들고 있어요 다섯 명이. 그렇죠.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와드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고 좀 아쉽네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이즈는 벌써 최후의 속삭임만 나오면 이제 파랑이즈 코어 템들 다 나왔고요. 이러면 파랑이즈 노답입니다. 진짜 노답이죠. 지금 파랑이즈를 물 수 있는 챔피언이 아무도 없어요. 자크가 달라붙어도 소용없어요. 알리사가 있어서 다리우스는 절대 못 붙죠. 파랑이즈에게는 슈렐리아라도 쓰고 붙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기회를 이제 좀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쉔이 이제서야 스플릿 푸시를 하는데 늦었어요. 지금 쉔 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불꽃 망토도 없어요. 푸시력이 진짜 최합니다 쉔이. 그러네. 아 오시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무튼 선방 언제가 나오고 있지. 아이고 예 죽을 뻔했네요. 바트한테 좀 CS 조금만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바트도 템이 좀 나와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 빠져야죠. 아 미드 들어가 버렸네 여기를. 쉔 와요. 쉔 와요. 오면 뭐합니까. 1분이 아. 아무것도 못하죠. 케이트는 살 수 없는 조합이에요. 조합 자체가 이건 케이트는 탓이 아니에요. 카피디라도 그러면은 하 카피디 잘해. 카이디 살딱 보면 카피디만 살리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살기 좋은 조합이고. 아 깔끔깔끔 그랬습니다. 하참 자꾸 조각 나 있어. 하루 종일 조각만 나 있어. 근데 괜찮아요. 여기 이런 그 매치업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집으로 해서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또 여러분들 역할이겠죠. 아 내가 좋아하는 조용히 하루 종일 게임 내내 조각 나 있거나 쪼그라들어 있거나 그거밖에 안 돼. 아 그럼요. 아이 아쉬운 게 바트한테 좀 CS 조금만 몰아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시켰으면은 바트도 좀 템 좀 맞추고 그래도 들어갈 때 보면 잘 들어가거든. 아 그건 좋아요. 되게 들어간 타이밍 그게 좋아요. 제가 봐도 조용사와 자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은데 아 이해도가 나쁘지 않은데 템 선택 초반에 저 파이어 보드 왜 갔는지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뭐지? 세계 정부 군대 본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저 정령 영상 다음에 그냥 저 신발도 헤르메스나 그런 거 갔어야 돼요. 저 마간 신발도 되게 사치해요 지금. 바운스를 통해 상대방 슬로만 걸어줘도 자기 역할 다 하는 거거든요. 아 글로벌 골드 이제 9천 골드 차이. 보통에서 선전했는데 아 팀은 약간씩 안 맞아서 그래. 바람 먹고요. 먹어야지.
알리스타가 신의한 수에는 제가 보기에는 알리스타가 그렇게 인지를 지켜주는 그 판단. 그리고 상대 조합이 그런 강제한테 이니시를 걸기면 자크밖에 없었다. 그리고 딜이 없어요. 보면 다리우스 외에는 딜이 없어요. 케이틀은 잘 성장한 것도 아니고 신야 원래 딜 없고 자크가 잘 성장한 것도 아니고 최후의 속삭임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제 경기가 이제 마무리하러 가야죠. 바론 버프도 있겠다. 템들 다 좋았고 50 보세요. 아이템 히드라 갔어요. 죽여야 돼요. 저는. 볼리베어도 란두인 이즈 700값 하나 저 수호천사 가겠다는 거죠. 이즈리얼은 좋습니다. 마이파이팅 존나 가겠다는 거고요. 라인 관리 한번 해주고 바텀 갑니다. 왜냐면 미드랑 탑은 어차피 슈퍼미니 미니까 바텀에서 농성만 해도 막다가 끝나는 그런 그림. 좋은 그림 굿 피처.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거짓말 같은 한타가 일어나는 거지. 정말 거짓말 같네요. 인디라 클래스 이걸 보여줍니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보여주게 돼 있어. 만약에 안 보여준다. 아. 그럼 서운한 거지 그냥. 아 다음 게임 봐야지. 아 집으로 떼보겠지. 네. 어. 못 잡아요. 레이드죠 레이드. 쟤는 무슨 전생에 보스 무비셨나? 이거 말파이팅 공 조심해야 됩니다. 이니시 먼저 걸어야 돼요. 아 근데 케이틀린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케이틀린 아예 더 빠져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좋았는데 케이틀린 더 빠져요. 그런데 란두인 터뜨렸고 근데 잘못 시작 다리스도 란두인 한번 터뜨려주고 아 인드라가 선전하지만 탈진에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죠. 아쉽네요. 아 정말 평평한 경기가 나왔긴 했습니다만 정말 좀 이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 정말 이 팀과 1팀 저는 정말 그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신중히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1팀을 당군팀을 선택한 것이 큰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운이 좋았네요. 네? 네. 서렌이네요? 네. 서렌. 서렌. 아, 여러분 채팅창에서 뭐 밸런스 너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미 이거 4일 전인가 5일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다. 그래서 밸런스 안 맞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아무도 얘기를 안 했고 아무도 아 모두 다 불만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굳이 안 봐도 돼요. 빨리 합시다. 얘는 이런 거 너무 목숨 걸어. 짱새는. 아 이쪽으로 오셔서 네. 인터뷰 한번 나눠볼까요? 의자 가져오시고 아이 말씀해 아이, 뭐 한마디 하신다면 아, 재밌었습니다. 제가 미드 말파를 처음 해봤는데 재밌는 애니보다 좋은 것 같네요. 승리의 요인 가장 큰 자기 팀원에서 우리는 이 선수 때문에 이겼다라고 뽑는다면 한 선수 정도 환석이가 그러니까 피그베어가 예상보다 잘해줬어요. 누누 때도 그렇고 볼리베어 때도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인터뷰 뭐 나눠보도록 할까요? 뭐 아무 말이나 지껄여봐. 제 탓이죠 뭐. 아! 제 탓인데 아니야 잘했어. 제가 생각보다 북김이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아예 아무 고통도 못할 정도로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애니가 나왔으면 저도 나름대로 연습을 해서 쫄리긴 질긴 저도 뭐 어느 정도 대등하게는 안 되더라도 되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졸렬하게 애니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약간 실망. 팔목 보호대는 왜 갔어요? 아, 저 미드를 처음 해봤어요. 미드 자크를. 네. 근데 선템은 뭘로 가야 하는데 청갑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AP 말파로 온 거죠. 거기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거를 가니까 그게 완전 제가 악의 한 수였죠. 그리고 대본 그거만 아니었어도 아 저는 좀 비딩비딩 솔직히 그거 저 딱 하면서 아차 싶었고 가장 큰 패배 요인이 전데 그거보다 정글 3밴 그 리신 자르반을 배난 게 제가 어느 정도 똥 쌀 건 예상을 하고는 있었어요. 솔킬 한 두세 번 줄 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글이 리신 자르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살짝 비대까지는 애들로 닦아줄 줄 알았는데 리신 자르반을 배나니까 아무래도 광진이 남궁 광진 사원의 힘이 조금 딸리면서 아예 제가 이렇게 싼 거를 아예 쓸어 담을 수도 없고 안타깝게 됐어요. 제 탓입니다. 제가 봐도 픽밴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밤을 같이 사는 건데. 픽밴 싸움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자세 좋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아이, 그렇죠. 오늘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여자친구 있는 거라도 행복해야죠. 아, 오늘 뭐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도 저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LOL 또 팀게임. 아,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팀게임을 가장 즐길 수,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네? 어디냐고, 팀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랜 배틀. 그렇죠. 클랜 배틀입니다. 클랜 배틀 지금 마감 임박 딱 6분 남았거든요. 8월 달 클랜 배틀. 이 말을 계속 치려고 계속 던졌는데 자꾸 끊어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6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클랜 배틀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면 문화상품권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뭐, 잘하시면 더블로 CG 나가시든가.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약속대로 저희는 집으로 가고요. 네. 나머지 인원 6명은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고, 나머지 6명은 남아서 3승할 때까지 집으로를 아이, 3승하면 되지. 아, 되게 쉬워요. 3승이면 3시간. 썰은 3번 하면은 1시간이야. 1시간씩 쉬고 썰은 3번 1시간 컷이지. 1시간 반 정도. 1시간 컷이야. 아, 그럼 뭐 1시 전에. 아, 그럼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일단 방송 끊고 밤새 쉬었다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 있고,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월요일에도 매치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치업은 여러분들 다른 회사. 그렇죠. 이번에는 타 회사와의 사내가 아니죠. 사내가 아니라 타 회사와의 싸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경기를 펼쳐 저희가 승리를 가져갔던 네. 아프리카 TV 팀에서 재도전을 재도전을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찢어버리겠어. 찢어버려. 그렇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와 나이스게임 TV의 대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BJ들이 아니라요. 아프리카 정말 직원들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직원들. BJ 말고. BJ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아, 일단 매치업은 끝났고요. 매치업 끝났네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잠시 후에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